자, 여러분들 극장에 간다고 하면 어떤 영화를 고르시나요? 당연히 재미있는 영화를 고르실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패하지 않을 영화를 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보러 간다면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 보러 간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취향도 맞춰야 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선택받기 좋은 영화는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재미있게 볼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범죄도시 2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범죄도시 1은 재미있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추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불이기 때문이죠. 다소 잔인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못 보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도시 2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서 15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적나라한 표현은 많이 줄었고 대부분 간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잔인한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잔인한 장면은 크게 없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편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전작을 안 보더라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인물이 그대로 등장하지만 이들의 캐릭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작을 보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범죄도시에서 막내로 나왔던 강홍석이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알고 이 영화를 본다면 이 인물이 막내를 챙기는 모습이 조금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전작에서는 강홍석이라는 캐릭터가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고 현재 강력반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범죄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선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를 다루는 여러 영화들에서는 범죄를 잡는 것보다는 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이런 범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 혹은 검찰 내부의 범죄자와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주인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범죄자를 잡는 것과 더불어 내부에 있는 배신자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도시는 그 구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찰은 나쁜 놈을 잡고 범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합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명확한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주인공인 마석도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자와 마주쳤을 때 주인공을 걱정하기보다는 범죄자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과거 히어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즉, 지금의 범죄도시는 현실적인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2편으로 넘어오면서 마석도에게 히어로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전 범죄도시에서 마석도는 여러 조폭들과 교류를 이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더큰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들과 손을 잡기도 하는 모습이고 그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접대를 받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즉, 과거의 범죄도시는 마석도라는 인물을 조금은 현실적인 캐릭터로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캐릭터가 2편으로 넘어오면서 범인을 잡겠다는 신념이 더욱 강해진 인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히어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영화의 스토리 또한 이전에 비해서 간단해졌습니다. 이전에 여러 인물들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의 충돌이 주된 갈등이었다면 이 편에서는 강해상을 잡는 것그 하나에만 집중한 모습이죠.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액션과 스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었다라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100분대의 비교적 짧은 영화 러닝타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야기를 단순화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사건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액션 장면과 코믹 장면의 그 조화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이 영화가 코미디를 보여주는 방식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기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가성비 있는 웃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USB나 누가 오야 이런 대사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살짝 부족한 듯하여 인간성이 느껴지는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잘 이용한 개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배우와 감독이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자, 이런 모습이라면 추후에 시리즈가 지속되더라도 시리즈의 재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번 영화에서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국인 범죄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를 다뤘다는 점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개봉했던 국제 수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영화에 뭐 크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재미만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작품성 있는 영화도 좋지만 일단 영화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사건 영화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극장을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극장을 가셔서 한번 영화 관람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죄도시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m a human being, cover them with tattoos so you can't see.